망원동에서 막장 하실래요? 아, 좋아요. 저는 싸움 못하니까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나가요. 안돼. 지난주에 미리 신청해주신 분들 예약해가지고 오늘 연결을 해놨습니다. 양모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암동에 사는 양모 씨입니다. 평소에 뭐 시사 상식에는 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 이 정도입니까? 아, 시사 상식은 거의 뭐 위등급이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워낙 신문이나 뉴스를 좋아해서. 그러면 그 난이도 별 다섯 개 중에서 별 한 세 개 정도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퀴즈는 아니에요. 자, 지금 국무총리 이름 뭐죠? 알겠습니다. 아니, 당장 안 들렸어요. 지금 지하철이어가지고. 양모 씨와 함께 대결하실 분입니다. 황모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황 씨. 네, 안녕하세요. 합정동에서는 도약 30대 황모 씨입니다. 아, 굉장히 네. 그 말투가 느릿느릿한 게 상당히 좀 기력이 떨어진 느낌이네요. 아, 아닙니다. 원래 평상시에 좀 차분하고 성품이 좀 올곧고 집안 자체가 사대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난처 좀 쳤나요 어릴 때? 어렸을 때부터 벽지에 네. 다른 아이들처럼 낙서를 하지 않고 빨간색 크레파스로 난을 그렸다고 합니다. 두분 말씀하시는 게참 재미가 없네요. 저기 맞은편 분입 다물어 주세요. 험한 꼴 자자자 알겠습니다. 아 저기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이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를 알아요. 아니 엠씨님이 말씀하신 거 내걸려서 알았어 지금 안 되겠다. 지금 들리는데 지금 현재 국무총리는 정세균 국무총리고요. 지금 아니 저기 매남국경을 아냐고요. 전라북도 지난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 아시는 분들 먼저 양씨 아니 황씨 네. 이렇게 부르 외치면 됩니다. 순발력 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양씨. 황씨. 아 역시 사대부 집안이라 양보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아 저는 반박자 엇박으로 외칩니다. 엇박으로. 아, 네 남들 빨리 갈 때 좀 쉬어가자 이런 의미로. 아 저거는 양보가 아니라 의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 좀 다무세요 양씨.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입 좀 다무세요. 아, 최근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강홍수 통제소 현장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지식인 읽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세요. 저분 진짜 못 배우신 분인가 왜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저작거리로 만드시죠. 다행히 두분 자, 다행히 두분 사는 곳이 응암동과 합정동 택시로 한 7,000원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나마 네. 다행히 만날 수 있는 거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3판 2승제예요. 세 가지 문제 내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활 상식이에요. 다음 쓰레기 중에서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는 뭐냐? 1번 고무장갑, 2번 사기그릇, 3번 CD, 4번 칫솔. 황씨. 황씨. 양씨! 아니 4번 칫솔로 하겠습니다. 실패! 죄송한데 네네 네. 지금 저 황씨 황씨 듣고 계시죠? 저기 양씨 말 놓지 마세요. 아니 황씨라고 그렇게 내가 무슨 동네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칫솔은 절대 안 되는데 칫솔은 절대 아니 양씨는 하셨어요? 양씨는 하시고 자자자 양씨한테 기회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한번 기다린 건데 네. 그 칫솔은 칫솔 모랑 그 밑에 플라스틱이랑 달라서 그게 안 되고 CD도 그 플라스틱도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간 재질 달라서 안 됩니다. 저기 MC 양반 제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다. 일단 양 틀렸습니다. 지금 양씨가 통화 음감이 네. 지금 어디 동굴 같은 데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 PC방에 들어갔다 양씨가. 네 양품을 걸고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맞아 설명. 분리수거 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무장갑은 분리수거를 넣는 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사기그릇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사기그릇. 네. 자, 실패. 황씨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이 좀 드네요. 아, 네네. 사실 제일 헷갈렸던 게 고무장갑과 칫솔이었습니다. 아, 네. 네. 남자가 뭐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힌다는 건 다 옛말이죠. 고무장갑은 이제 저의 친구거든요. 저는 엄마 손 고무장갑으로 하겠습니다. 1번 자, 고무장갑. 1번 고무장갑. 아, 뭐 이제 뭐 여유 있죠. 실패. 네. 양씨 제가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 고무장갑은 안 됩니다. 하나 남았는데. 고무장갑은 사실 네. 구멍 나오고 이랬을 때 그 메꿔서 쓰면 되고요. CD가 안 됩니다. CD 아,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양씨 너무 뻔뻔스럽네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 틀려놓고 자기가 아니, 일부러 참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만날 일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합정동이랑 응암동 중간이 망원동인데 망원동에서 막장 하실래요? 아 좋아요. 저는 싸움 못하니까 무기 같은 거 들고 나가요 원래. 안 돼, 안 돼. 무기 사용은 일단 절대 안 되고 안 되면 뒤에서 공격할 거예요. 우리 집에 테이저건 있다. 테이저건? 잠깐 경찰 대동에서 가면 되겠네요. 아니 그럼 하지 마.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4호 태풍 하구
하구핏이 북상 네? 중이에요. 하구핏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구핏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딸꾹질, 2번 띤박질, 3번 도둑질, 4번 채찍질. 양씨! 양씨 먼저 불렀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필리핀에서 제출을 했고요. 네. 정답은 4번 채찍질입니다. 2002년 8월에 9월 10일까지 활동했고 최저기압 990 HP에 있었죠. 아니 보통 인간이 정답.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 저 엑시 양반. 2014년에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활동했고 최저기압 900 HP에 기록했던 2014년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웃었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모씨 지금 아까 예. 키보드 소리가 들리던데 네 이렇게 막 검색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요 지금 영화 틀어놨는데 그 영화 소리가 듭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MC 양반 아까 네. 그 키보드 소리 청축이었습니다. 청축 키보드 찰칵찰칵 소리 다 들었습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키보드 사용하셨는지 안 키보드를... 하셨는지 만약 거짓말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양모씨 네 키보드를 썼습니까? 안타깝게 썼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저희가 화상 채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저희에게 키보드 검색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 날카롭다. 이번에 양 씨한테 제가 한번 먹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 키보드를 지금 상식적으로 검색하는 거 좀 그러니까 한 문제 빼고 1대1 동점이라고 하고 마지막 문제로 결론 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 주간식이에요. 지난 7월 14일에 2021년 최저 시급이 발표됐습니다. 참고로 네. 올해 최저 시급은 8,590원이에요. 그렇다면 네. 내년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어? 아, 내년 모르는데. 양치? 제가 이거는 봤는데 이제 더 거의 9,000원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럼 뭐 대충 9,000원. 9,000원. 실패. 아, 맞다. 이거 잘못 알았다. 맞다. 자, 우리 황모 씨 기회 있습니다. 9,000원 안 넘었어요. 8,900원. 실패. 그 이하예요. 8,860원. 실패. 그 이하예요. 8,860원. 그 이하. 바보냐 내가 말하는 양씨 네. 8,850원. 10배 그 이하예요. 정말 딱 10원짜리네요 저희들. 좀 과감하게 합시다. 8,800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패.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저희가 뭐 스무고개 하듯이 많이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장마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정답 8,720원. 정답입니다.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또 제가 그 우리 4대부 집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황씨에게 기회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이거를 못 맞추네요. 네 황무식 실패했지만 우리 양무식에 축하 덕담 정도는 건넬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그 잘 주워드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황씨도 계속 앞으로 로저로 사세요. 네. 중간 지역에서 만나거나 도구 들고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아니요. 저는 합격할 거라서 직접 공수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 주위에다가 덫을 깔아놓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고하신 개그맨 양세형 씨와 황재성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럴 일입니까? 퀴즈 맞추는데? 아 이게 어쨌든 좀 재밌게 해야 되니까 아니야. 제가 막 일부러 좀 틀리고 했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봤을 때는 태영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왠지 기본적인 건 아는데 이제 또 이제 저희가 개그맨이라는 걸 숨기고 이제 할 때 좀 재미가 좀 있어야 되니까 아 일부러 모르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황재성 씨가 보는 양세형의 매력은? 세형 씨 갑자기 매력을요? 우리 세형이는 뭐 어딘지 승부 능력이 좀 뛰어나죠. 네. 짧네요. 자 우리 양세형이 보는 황재성의 매력은? 개그를 할 때 무대에서 살리는 게 개그맨 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아하. 그리고 진지하게 하는 거요? 그리고 쓰레기는요, 갑자기? 동료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하. 굉장히 좋고. 양세형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인성 갖고 가고 황재성 쓰레기 만들어버리네요. 저는 분리수거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빨리 끊어야지. 고맙습니다 두 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에러.